그러나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우리 민청년이 이제 전두환 정권 83년 동안 그렇죠. 창립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나오신 일이 있어요? 촛불 이명박 때도 이제 뭐 여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한 촛불 집회 때 네. 저희가 뭐 요 국고비 깃발 들고 매번 저희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보다 10배는 이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전두환 상대하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지금 김건희가 이제 대통령직을 직접 수행하는 걸로 지난주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전쟁으로 몰고 갈까봐 걱정인데 프랑스 대혁명 때 예. 마리 앙투아네트를 예. 연상시키는 예. 예. 저기 청나라 서태후 같은 이런 여자인데 예. 하여튼 그 김건희를 주목해서 해야 돼요. 윤석열은 허수아비라 아무 힘도 없고 아주 이번에 그 윤석열이 요청했을 때 김건희 보고 나가서 하라고 이런 참 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역전의 용사들인데 민청년이 나온다니까 내가 힘이 나서 나도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 같은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중에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마디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